안녕하세요. 광동 프릭스 미드 불독 이태영입니다. 오늘 경기는 1세트는 좀 깔끔하다. 그냥 전체가 솔리드하게 다 잘해준 것 같고, 2세트는 초반에 좀 사고가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찌어찌 이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세트 선수가 윤회를 잘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좀 보완해오면 다시 상대하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 맞는 말이라 맞는 말이라 할 말이 딱이었습니다. 라인전 때 첫집 전에 좀 많이 못하게 됐고, 그래서 템 차이도 좀 나면서 좀 손해를 봤던 것 같아요. 착하다는 말은 착해서 이걸 해라 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뭔가를 내려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제가 생각해서 미안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성격이 좀 나빠지면서 막 팀원을 수적처럼 부리면서 그렇게 해야 그게 또 믿으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성격이 나빠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말이 이상한데. 그럼 하라는 거다 시키고 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맞는 말이라도 제가 또 반박을 또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격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하라 해라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냥 무의식에 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그냥 그걸 커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보다 낮은 사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대를 높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팀이지만 제가 잘쓸수 있게 좋더라고요. 우리 성능이 좋아서 일단 자존감을 좀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자존감은 높으면 될것 같은데, 그냥 자존감이 높고 상대를 내 위라고 보지 않고 그것만 잘 지키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격만 고치면 진짜 잘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항상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진짜 우리 팀 맞아서 고맙다. 사랑해. 풍현 선수 잘하죠. 풍현 선수 잘하고 가끔 스크림도 보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좀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있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고. 근데 진짜로 불안감보다는 진짜 더 잘해줘서 생각 안 나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좀더 크긴 했죠 처음에는. 그러게요. 이루어질 때 그렇게까지 진지하게는 듣지 않았어서. 팬분들 저희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더 잘해줘서 등수 더 올라가 볼 테니까 열심히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